하우스에서 촬영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항상 뭐 쉬고 있다는 생각 들고요. 다 같이 사이도 좋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있는 내내 뭐 힘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너무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주제를 두고 체험을 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시청자들과 그 주제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보여주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이 생기고 그런 서로 막 고민도 얘기하고 뭐 아빠 같은 상민 오빠, 뭐 오빠들, 언니, 동생 이렇게 다 정말 가족이 생겨서 좀 저의 인간의 조건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오빠는 그 양상국 씨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질투를 별로 안 하고 자신감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뭐 잘하고 와라 가서 뭐 기죽지 말고 더 친하게 지내고 가서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반응이었어요.